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바다정원 카페 놀러 왔어요. 엊그저께도 왔는데 오늘 또 서울 가려다가 그냥 이제 한 번 더 갔다 가자. 그냥 바다 보고 이만한 데가 없다 속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에서 뭐 가봤자 강릉까지 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에서 계속 북쪽으로 가도 뭐 통일 전망대 이런 거 뭐 재미없어요. 통일 전망대에 뭐 스타벅스라도 있으면 뭐 한번 가보겠는데 뭐 거지 같은 거 있으면은 안 가죠. 누가 가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 와 정말 이 정도 규모의 건물 정도는 만들어야지, 그쵸? 근데 만들 수 있나? 이거 땅이 너무 비쌀 겁니다, 아마. 아마 몇백억 할 거예요, 이런 땅들이. 100억은 더 하겠죠? 더 할 것 같아요, 건물만 봐도. 에이, 부모,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지, 이런 땅이라도 하나 있어서 이런 건물이라도 짓고, 카페라도 하죠. 안 그러면은 누가 저런 카페를 하겠습니까? 그쵸?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지 성공을 하는 시대입니다. 뭐, 옛날에도 그랬겠죠. 옛날에도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야. 그래서 왕자가 되는 거죠. 노력한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. 노력한다고 해서 저런 카페를 뭐 만들 수 있겠어요? 가질 수 있겠어요? 없죠.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, 태어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. 아, 아버지가 저렇게 바닷가에 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.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력하면 다 되는지 알고 뭐 나는 꿈이 대통령이에요. 아, 대통령은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노력한다고 됐나 모르겠어요. 노력한다고 해서 됐나? 하긴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해서 변호사도 하고 했긴 했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대통령 되는 게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보장 얘기하는데 보장이 생각이 나네요. 어쨌거나 어쨌든 이런 카페를 하려면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. 분명히 이 사람은 할아버지를 잘 만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확인은 안 해봤어요.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